네, 이렇게 올스타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후기 리그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네, 후기 리그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후기 리그는 사실 제가 후기 리그 여기서는 몇 가지 얘기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 후기 리그를 대표하는 사건이 뒤에 몰려 있는데 이게 후기 리그의 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그래서 때문에 84년도에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그렇죠. 봐야죠. 84년도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봐야죠. 이게 있기 때문에 84년도 이 후반기에 이 사건 말고는 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네, 짧게. 네. 7월 3일에 전년도에 산미에 선수로 왔던 이 백인천 이제 선수가 불미스러운 네, 일로. 사생활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출장 정지가 됐다가 7월 3일에 플레잉 코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4년도에 당시에 이제 프로야구 최고령 홈런도 기록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롯데는 도이 쇼스케라는 일본인 코치를 영입을 했어요. 이분이 실업 롯데에서도 코치를 했는데 그때는 일본 이름을 했고 이때는 도이창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게 됩니다. 낯선 이름이네요. 이분은 나중에 롯데에서 감독 대행까지 하게 됩니다. 대행을 이제 또두 번을 하는 네. 그리고 또 7월 21일에는 또 MBC가 나오네요. MBC는 이때 큰 활약은 없었는데 참 네. 사건은 많았네요. MBC의 이해창 선수가 프로야구 통산 1000번째 홈런을 때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부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상으로 골든베트를 받았다고 해요. 전체 순금인가요? 모르죠. 뭐 도움일 수도 있는 도금인가요? 몇 개인지 뭐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궁금하네요. 또 이거는 나중에 또이 선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네. 그때 드리려고 하다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8월 16일에 롯데 MBC전 또 엘롯 나시코네요. 엘롯 네, 엘롯 나시코. 네, 네. 이게 김용철 선수가 일루수였는데 수비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눈에 공을 맞아가지고. 아이고. 그 빠지고 나서 지명타자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선수가 최동원 선수가 타자로 나옵니다. 이 선수가 구원 등판을 하고 네. 구원 등판해서 호투를 해서 승리가 되고 또 지명타자가 깨졌으니까 타석에 들어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때려요. 우와. 그렇게 해서 이 선수가 구원승이랑 결승타를 동시에 때려내는 우와. 그런 그런 일이 또 있나요? 없죠. 거의 뭐 그냥 구원승이랑 동시에 했던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거 그쵸. 나중에 지금 뭐 이게 김재박도 한번 그렇죠. 김재박 선수가 네. 한번 밀어내기인가 아마 해서 한 쪽도 있었고 나중에 송진우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끝내기 안타를 친 적은 있었는데 그건 이제 구원승이랑은 거리가 머니까 네. 그래서 몇, 신기한 기록이 네, 있었네요. 정말 몇안 되는 기록이죠. 이것도 그때 그 시절이니까 맞아요. 네. 그때 그 시절이라 가능한 네. 이야기들. 지금이면 아마 난리 나죠. 감독들이 타석에 안 세우고 감독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주자 두명 세우는 대주자 두명 기록이 세우는 그렇죠. 그런 있었고 팀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또 법대에서 또 아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1984년 시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것, 올해의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네, 1984년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까 제가 84년 후기 리그를 좀 짧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9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삼성의 이른바 저주기 게임. 네, 이게 프로에서 저주기 게임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작인데 말이 아. 안 되죠. 이게 그래서 당시에 신문 기사에도 야구냐, 야바위냐. 아이, 잘 지었네요. 네. 제목을. 야구냐, 야바위냐.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전기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근데 그때 롯데는 뭐 하고 있었냐? 전기리그 4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또 삼성한테 1승 9패를 당했어요. 네. 이 유구한 역사죠. 롯데가 삼성한테 공양미 300회, 그렇죠. 완전히 300회를 넘어서 지금 다시 400회까지 갔는데. 전에 보니까 한 90몇 년 기준으로 봤었는데 삼성 상대 승률이 4할 턱걸이 막 그랬던. 사실 우리가 4할 6할이면 1등 꼴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그 정도 이상이었다. 그래서 이제 롯데는 그래도 우승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금 후반기 시작부터 이제 역시 전가의 보도 혹사. 혹사도 요즘 혹사가 아니고 그때 혹사. 그때 혹사. 그때 혹사라는 거잘 생각해. 그때 당시에도 혹사라고 불릴 그쵸. 정도였으면. 아, 정말요? 그때 당시에 혹사라고 불리는 그럼 혹사. 진짜네요. 그때 막 10매진 던지고 한 3일 쉬고 또 나오는 그 이건 정도가 혹사 아니죠. 그건 혹사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정도면. 로테이션이고. 아,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이고. 로테이션이죠. 그거를 빼고도 혹사라고 할 정도로. 와. 이때 83년도의 주인공은 장명구 선수였다면 84년도의 주인공은 최동원 선수였어요. 그렇죠. 이 최동원 선수가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반기에는
선발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발로 9승을 거뒀는데 후반기부터 이제 최동원 선수의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다시 거의 매니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분하고 롯데 전무이사였던 박종환 씨라는 분하고 이제 나중에 뭐 86, 7년쯤에 또 나오겠지만 갈등으로 이 둘이서 이제 박종환 전무이사가 동원이 아버지 우리가 스파르타 일 한번 하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최윤식 씨가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이게 나중에 또 이 아들도 비슷한 말을 해요. 그치. 나중에 그 유명한 아들의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최동원 선수도 인터뷰에서 전반기까지는 본인이 앞에서 많이 나왔는데 후기리그에서는 내가 팀이 이기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세이브를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세이브지 한 뭐 3회 나와서 6회 한 10회까지 던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시대 세이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대충 말하자면은 리드를 잡으면 그때부터 끝까지. 그렇죠. 와.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오히려. 이길 각 보이면 그냥 나가 그냥 바로 눈 풀고 나가는 거죠. 그 후기 리그에 정말 마구잡이로 등판을 하게 됩니다. 네. 한 기간 할 수 있으면 완투보다도 뒤에서 세이브 정도로 해가지고 몇 게임에 등판할 수 있는 그런 일단 계기가 됐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롯데가 하위권에 처져 있다가 정기 리그에는 후기 리그에. 중간에 8월 11일 삼성전부터 16일 MBC전까지 5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동원 선수의 끝내기 안타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8월 15일에 드디어 후기리그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와~ 이 두 분 감격에 참 진짜 광복절에 또 광복절에 일본 팀이 일본 팀이 올라갔네. 참 이거 참 이래도 되나? 그때를 MBC, OB, 롯데 여기가 좀 엎치락 뒤치락 했고요. 네. 원래 삼성도 후기리그 우승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쉬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어쨌든 한국 시리즈 우승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전기 우승이 해놨잖아요. 네. 후기는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발 빼고 쉬는 거죠. 그렇죠. 선수들을 아끼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팀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중간에 MBC가 중도 탈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롯데랑 OB가 남게 됩니다. 이 팀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9월 22일 이때 이제 롯데랑 OB가 한 경기 차가 됩니다. 이 경기 하기 전까지. 하기 전까지. OB와 해태가 제주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요. 네. 롯데와 삼성이 구덕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천으로 취소가 됐다가 아마 연기가 돼가지고 두 경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100경기 하는데 99-100번째 경기가 그렇죠. 된 거죠. 네. 여기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추태가 나옵니다. 삼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져주기 너무 노골적으로 져준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 너무 티나게 져줬나요? 그냥 삼성이 강팀이니까 아니 삼미가 했으면 자연스러웠죠. 삼미였으면 아 질 수 있지. 원래 지는 팀이 원래 지는 팀이니까 이때 삼성이 라인업부터 2진급을 투입합니다. 아예 시작부터. 네. 근데 이 2진급이라는 게 나중엔 또 다 거의 성장하는 선수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네,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 93년도 MVP가 되는 김성래 선수도 이때 백업이었는데 드디어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은 거죠. 오랜만에 나가니까 내가 보여줘야겠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2회까지 3회까지 7-0으로 앞서고 이것도 약간 문제가 롯데도 이미 저주기로 합의가 돼 있다 보니까 굳이 막 빡세게 안 한 거죠. 근데 삼성은 열심히 한 거지. 그 선수들이 열심히 했지. 선수들이 윗선의 이야기는 그치. 그냥 찬스인가 보다. 찬스인가 보다. 오늘 내가 눈도장을 찍어야지. 선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다 위에서 짬짬이 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럼요.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도 틈틈이 그런 야바이가 나옵니다. 주자 1루에 있다. 근데 안타 나왔을 때 1루 주자가 3루로 가잖아요. 네. 1루 주자가 3루로 가다 아웃되고 그 사이에 타자 주자가 2루로 가다 아웃되고 이걸 일부러 하는 거죠. 이거 너무 티나는데요? 이거를 두 이닝 연속으로 이런 주루 플레이를 해요. 아... 2회와 3회. 그랬는데도 7-0으로. 7-0이요. 참 롯데의 도무지. 또 선발로 나왔던 진동환 선수가 또 2회까지 무실점을 호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래서 안 된다. You're fired.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송진호 선수라는 분이 나옵니다. 네. 미리 좀 이제 각본을 잘 들었겠죠, 이제. 들었겠죠, 이제. 4회 투어까지 이제 3회 올라왔는데 4회 투어까지 5안타 5볼넷 폭투 하나 하면서 7점을 내줘. 와. 아주 이제 능숙한 연기를 그렇죠, 한 거죠. 능숙한 연기. 또 사이 3루 땅볼이 나왔는데 일부러 3루수가 주춤거리면서 던진 거죠. 그래서 4안타가 됐어요. 그래서
3회 말에 7대 3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롯데가 이러면은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롯데가 4회 말에 4회 초에 두 점을 줬어요. 아, 왜 어쩌다가 그러니까요. 아, 이게 롯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거지. 그렇죠. 아직까지 삼성도 아직까지 감독님 의중을 지금 그때부터 이제 롯데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4회 또 두 4회 몇 점을 냈지? 4회 4점을 내서 네. 9대 7까지 또 따라와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거는. 네. 네. 5회 말 좌전한 타로 나간 심재원 선수가 도루와 폭투로 등판이 나와요. 근데 이때도 한전 양쪽 두 판이 되고요. 네. 그 사이 점수는 안 나는데 고의사고로 나간 송은정 선수가 1호와 3호 도루를 할 때 포수 선상대 선수가 2루로 공격을 던졌어요. 아, 골 따랐군요. 네, 근데 득점 없었습니다. 그게 롯데죠. 그래서 이제 7회 3루관으로 김영준 선수가 땅볼 날렸는데 아무도 안 잡았어요. 그래서 안타가 됐고요. 그리고 또 심재원 선수가 2루수 롯데는 주전이 나가고 삼성은 백업이 나왔는데 떠먹여줘야 이제 7회 만에 겨우 9대 9가 됐죠. 아... 그리고 8회에 홈스틸로 결승점을 내줍니다. 그래서 8회 말에 10대 9로 역전을 해요. 아... 할 수 있는 온갖 주태는 다 했다. 다 했죠. 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경기를 보고 있던 팬들은 진짜 그러니까 롯데 팬들만 괜히 뭔지 모르게 좀 그쵸. 찜찜하지만 이기니까 좋긴 좋은데 약간 그랬을 거고. 네, 삼성 팬들은 이게 뭐지? 그래서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삼성전자 대리점에 돌을 던지면서 막 TV를 부수고 했다는 아, 그때 그 시절 네, 그때는 이제 네. 연대 책임으로 삼성전자가 그 다음날 경기가 있었죠. 네. 9월 23일 이때 또 어디 가겠습니까 삼성이. 삼성이 또 3점을 냈어요 먼저. 아, 되게 열심히 했네. 눈치 없이 또 네. 아. 선수들은 이제 알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때는 제가 보니까 눈치를 좀 빨리 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2회 말에 곧바로 6실점을 했대요. 그 기사 맞겠지, 선수. 이제 감독님이 이런 거구나. 아, 이거였구나. 네. 그래서 이제 4회 4실점, 5회 2점, 6회 2점, 7회 1점 이렇게 해서 15점을 내줘요. 15점? 네. 좀 원숙하게. 원숙하게 이제. 원숙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5대 8로 롯데가 승리를 합니다. 아. 이러면서 아까 한 경기 차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비는 어떻게 해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두 경기를 했는데 오비도 2연승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때도 약간 또 알려지지 않은 또 야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있군요. 근데 이때는 이제 타이틀과 교환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아까 그 전기리그의 그 불고기 화형식에 이제 네. 주동자로 몰렸던 김일권 선수가 네. 이제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는데 후반기 9월달부터 엄청나게 도루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다가 이제 오비전에서 이제 2연전 했잖아요. 네. 오비가 2연승을 하는 대신 김일권이 2연전에서 도루 6개를 합니다. 도루 6개요? 네. 9월 이제 22일 전까지 타격 1위가 이만수 선수가 3할 4푼 네. 홍문종 선수가 3할 3푼 9리였는데 네. 그럼 이제 타격왕 경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홍문종 선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걸은 거예요. 아... 첫 타석에도 걸고 두 번째 타석에도 걸고 첫날에도 걸고 둘째 날에도 걸고 그렇게 해서 홍문종 선수가 10연 타석 출루를 하게 됩니다. 10연 타석. 걸고 그 중에 안타는 없고 그냥 계속 걸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홍문종 선수도 당시에 김일권 선수랑 도루왕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홍문종 선수도 도루를 3개를 했는데 첫날에. 네. 근데 이제 오비는 김일권 선수는 이미 뭐 약간 조절을 해서 도루를 해서 많이 앞서갔고 본인은 타격왕에 뺏겼으니까 네. 의욕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둘째 날에는 도루를 한 개도 안 했다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홍문종 그렇죠. 선수는 타이틀 없이 사실은 최단타가 1인데 최단타는 당시에 시상을 안 했거든요. 네. 아... 9월 23일 롯데가 15대 8로 승리를 하면서 후기리그 우승팀이 됩니다. 아... 이게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창단부터 2020년 올해까지 유일한 페넌트레이스 우승. 페넌트레이스 우승. 페넌트레이스 우승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0.5번이 있었다는 게 0.5번. 네. 학계의 정설이라고. 학계 정설입니다. 국외의 이제 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외의 정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삼성 오비 신경전의 일환인 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한국전에서 오비랑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아... 이렇게 상태가 안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 상태니까.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롯데는 이제 사실 위협적인 선수가 최동원밖에 없다.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러니까 최동원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전략이 전체적으로 단단한 오비보다는 롯데를 골라 잡는 게
지금 분위기도 자기, 그렇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니까 훨씬 낫다는 결론이 된 거.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야, 최동원이 맨날 나오겠냐? 나오겠냐? 맨날 나오겠냐? 했겠죠? 네. 근데 뭐. 이제 유일하게 또 맨날 그 최동원을 또 지지한 그 박연길 감독님이 네. 또 있었죠. 그분이 이제 83년도까지 롯데자이언츠 감독하다가 중간에 본사 발령을 한번 갔다가 아. 계약이 끝난 다음에 84년도에 삼성 타격 코치로 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다른 이제 누구한 누구를 밀어줄 거냐 했을 때 다른 코치들은 네. 다른 코치들은 롯데를 밀어주자 했을 때 박연길 코치는 롯데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던 게 자기는 최동원을 계속 데리고 있어봐서 안다. 그분은 실업 롯데부터 최동원 선수랑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최동원은 일당 백이기 때문에 최동원 잘할 그렇죠. 그렇죠. 최잘할이죠. 최잘할 일당 백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오비는 껄끄러우니까. 네. 근데 감독 다른 코치들이 롯데를 하자. 난 롯데를 안 된다. 최동원 투수라는 걸 제가 데리고 야구를 해봤기 때문에 일당 백이다. 덕분에 이제 롯데가 0.5분밖에 없는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가지게 됐다는. 잘한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기는 삼성이 페넌트레이스를 우승하고 후기는 롯데가 이렇게 네. 많은 에피소드로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두 팀의 한국 시리즈가 네. 있을 텐데요.